신대방역에서 한 7분 정도, 7, 8분 정도 걸어 있는 반지하예요. 반지하에다가 연식도 좀꽤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반지하 역에서 그렇게 많이 가깝지도 않고 반지하에 연식도 있는 집인데 온 이유는 가격이 싸서 고시원보다 쌀것 같아요. 가격이 500에 20만 원입니다. 520에 관리비는 10만 원이에요. 그럼 500에 관리비까지 30이겠죠? 근데 아마 관리비에 모든 공과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500도 되고 아마 200도 될것 같아요. 200? 300? 이렇게 100은 모르겠어요. 100은 모르겠고. 그럼 내가 만약에 보증금 한뭐 200이 있다. 그러면 200에 23, 관리비까지 200에 33이 되겠죠? 하지만 반지하라는 게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고시원에 살아봤지만 이 정도 공간보다는 한 절반 공간 좀 작잖아요? 그래서 반지하인 거가 좀 좋진 않지만 여기서 이렇게가 2m 80이고 그래도 나만의 저도 맨 처음에 고시원 살다가 반지하로 간것 같아요. 여기서 저렇게가 3m 20입니다. 방 크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방 크기는 가격 대비 나쁘지 않고 520에 차 빼달라는 건가 봐요.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